어제 저희 취재진에게 이 세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듣고 온 이호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왜 연락을 해온 건가요? 일단 그게 궁금하네요. 저희가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안 받다가 임창정 씨에 대해서 취재를 하니까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창정 형은 잘못이 없다. 내가 다 잘못하고 내가 나쁜 놈이다. 안녕하세요. 아까 방송 잘 봤습니다. 제가 아주 참아요. 텔레그램 같은 거 좀 보면 직원분들이 주걸 받거든요. 뭐 얼마 인출해가지고 어디로 넣고 막 뭐 거기까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진짜로 이건 제가 모르는 점. 직원분들 몇 분은 저도 몰라요. 아니 회장님의 직원분들 몇 분 정도 있으세요? 저도 몰라요. 엥? 제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제 거 가지고 장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장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이 모든 종목을 제가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이 모든 컨트롤 하면은 저는 그냥 맨날 거기 처박혀 있어야 돼요. 라덕현 씨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라덕현의 지시가 주식 매매 및 매도 지시가 어떻게 팀원들까지 이어졌는지 저희가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매일매일에 철저하게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주식 매집 평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쭉 보여줘요. 뭐 회사에서 알아서 들어가세요. 근데 뭐 그건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좀 말씀해서 이렇게 막 괜찮지. 아무튼 그런 종목들을 저는 이제 우량주니까 하나씩 던져 준 거고요. 근데 하나 먹히니까 그 다음 거 사람들이 또 물어보겠네. 좋은 종목을 추천만 한 것뿐이다. 사람들이 따라 샀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통정 매매를 물어봤을 때는 좋은 종목을 사기만 했을 뿐이다. 맞나요?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모아서 통정 거래를 하지 않았다. 알았습니다. 그거 대표님 전혀 계획하거나 개입을 하거나 관여하거나 통정 거래는 이렇게 올라가는 통정 거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사고는 통정 거래가 아니죠. 돈을 빼간 사람도 있거든요. 돈을 빼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시 다른 돈을 가지고 이제 매도 물량을 갖다 받아주기 때문에 하나의 주체가 양쪽을 다 이렇게 관리를 했다면은 통정 매매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대 입구에 있잖아요. 네. 거기서 고객들 카드로 매출을 가공 매출을 들고 있잖아요. 허위 매출은 아니고요. 그분들 매출을 드시고 가셨어요. 술을 가지고 가셨고. 투자자들의 어떤 직업이나 사회적인 지위 같은 걸 생각했을 때 사실 오기 쉽지 않은 술집이긴 한 것 같긴 한데 굳이 거기서 그러시는 건 맞나요? 그러니까 네. 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그걸로 제가 돈을 받으려고 했으면 한 달에 1억도 못 받는데 제 안 호프집이 있다. 네. 거기 가서 그냥 뭐 양푼 하나 팔아주세요. 네. 제가 라덕현 씨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한 건지 혹은 라덕현 씨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 건지 지금도 저는 사실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능 하나 찍을 건데 투자 좀 해주세요. 우리 광고 하나만 넣어주세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 양반이 나한테 돈 받았는데 광고 하나 못 찍어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념상 저는 그 성의 표시라고 생각을 해요. 성의 표시? 네. 그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는 왜 코스피가 계속 2000포인트 해야 돼요. 3만 포인트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은 그러니까 충분한 가치가 되는 자산주들이 단순히 주가가 두 배, 세 배 올랐다고 해서 이거는 뭐 주가 조작이야. 계속적으로 투자금이 조금씩 늘어나야지 주식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거겠죠. 조금씩 계속 매집을 해나가야지. 계속 매집을 해야지. 예. 돈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라덕현 씨가 이제 기소가 됐잖아요. 입장이 바뀌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입장을 달라고. 그랬더니 옥중서신이 저희에게 날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태블릿으로 띄어서 보고 있는데요. 1월 4일이고 첫 문장이 이겁니다. 먼저 저 라덕현의 무등록 투자 1임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시세 조종, 뭐 주가 조작 이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무등록 투자 1임업 그리고 결과적 내 잘못이 아니라 뭔가 제3의 원인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일어났다 라는 걸 이렇게 짧은 문장 안에 다 담고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저희에게 제대로 된 공정한 보도를 해라. 자기는 사기꾼으로 보고 있는 제보자에게 기만당해서 허위 보도를 한 그런 잘못이 있다. 제보자는 어떤 사람이다.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계속
주장했던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일단 지금 김익래 회장을 잡아가지고 예. 그 손해배상 받는 거 말고는 그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거 하고 나면은 저도 일단은 뭐 이 배우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제보를 해가지고 JTBC가 이렇게 움직였는지 저도 지금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이제 키움증권이 반대 매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이제 반대 매매를 진행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폭락이 이어졌다라는 이야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폭락의 배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